네, 어제 이 시간에 항공기 연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항공기에 이어서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2019년에도 저희 KCTV는 뉴스를 통해 선박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 항만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선박 매연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김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은 항공 매연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는 선박 미세먼지 발생량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출항을 앞둔 배에서 시커먼 연기가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옵니다. 화물 여객선 할 것 없이 배출되는 매연에 주변 공기가 금세 탁해집니다. 매캐한 오염물질은 바람을 타고 인근 주택과 살아봉까지 날아갑니다. 이 자연바람 좀 맞고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려고 앞뒤로 열어놓으면 이게 맞바람이 불기는 한데 그만큼의 그 먼지가 계속 다 쌓여 있으니까 이불이고 잠자는 자리고 어디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시동 걸 때 그러니까 그때 막 연기가 뭐라 갈까 뭐 폭탄 터지듯이 그냥 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인근 상인들은 장사도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문 열어놓으면 지금 이 문 닫아놓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인지 문 열어놓으면 더 심해지. 문 열어. 그게 냄새 조금이 거슬을 하고 요만큼 열지. 그래도 먼지가 들어와. 이거 봐봐. 봐보라고. 주택 창틀마다 끊임없이 쌓이는 시커먼 먼지. 생활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여기 저 진짜 안 좋아요, 이 동네. 공기 중에 그 까만 게 나와. 나 우리 집에 기계를 가끔 씻어보면 기계에서 까만 게 나온다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취재진이 직접 촬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조명을 켜자 확연하게 드러난 먼지들. 먼지 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떠다닙니다. 특히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2차 미세먼지 생산의 주 요인이 되는 황산화물은 도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선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선박료를 특히 말씀드린 거는 탄소 배출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 그러니까 미세먼지, 삭스, 낙스를 다량 배출한다라는 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CO2 배출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여기 더해서 이제 그런 대기 오염 물질이 또 더 문제다. 이런 미세먼지와 황물질은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제 그 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물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우리 인체에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라든가 그 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선박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따라 해수부는 국내 주요 항만을 선정해 대기질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박 연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문제가 되는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인천항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10여 곳의 항만이 포함됐는데 이상하게 제주는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대기질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제주항에선 선박 공회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1차 관리 진행 사항을 지켜본 뒤 제주 지역 항만도 관리 구역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제주에서 선박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상 전력 공급 장치 AMP뿐입니다. AMP는 항만에서 정박하는 동안 기기를 선박에 연결해 육상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절반 이상 감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항에 설치된 AMP는 모두 12대. 하지만 잦은 기기 고장과 관리 부실로 사용 안 되는 기계도 꽤 됩니다. 기계 상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일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거 언제 문제 생긴 거예요? 문제는 지난주. 용량도 문제입니다. 전체 12대 가운데 9대의 용량이 200kW 미만이라 제주항에 있는 대부분의 선박과 맞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관공선뿐, 대형 선박은 불가능합니다. 수혜체가 뚝 떨어진대요. 그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때 1호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는데도 그럴 정도면 지금 거기 막 18,000톤짜리 다니는 데는 더 큰 배는 더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겠죠.
미국과 유럽 등 해외는 물론 인천과 부산 등 국내에서도 선박의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고품질 연료만 쓰도록 강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제주도가 그런 선박이나 그 항공기가 가장 많이 들고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해수부나 이런 쪽에만 여기 그 어필할 게 아니고 제주도가 이거를 먼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제주항에는 오늘도 선박이 끊임없이 나가고 들어옵니다. 선박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던 제주도의 약속은 결국 확보에 그쳤습니다. 오늘도 밤낮 없이 배출되는 선박 미세먼지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